오늘은 소천 법문으로 하고 조계사 전반적 앞으로 한달 정도 남은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중심으로 안내를 좀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초하룬 날은 법회 참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에서 스님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머리를 길렸다가 스님이 되겠다고 절에 오면 머리를 깎아서 밤색 옷을 입혀서 행자라고 하는 명칭을 줘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나면 삼위계를 줍니다. 처음으로 불문에 입문한 삼위계를 주면 옷이 스님들하고 조금 틀립니다. 같은 성복인데 동영이나 소매 끝에 밤색을 두릅니다. 이것은 아직 정식 스님이 아니고 예비 스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4년 동안 불교 성가대학을 졸업을 하고 3급 성가고시에 합격을 하면 비구계를 줍니다. 그 비구계를 받아야 정식 스님이 되는 겁니다. 그 이번 초하룬 날은 김천 직지사에서 비구니 스님과 비고 스님 187명 스님이 되는 날이요, 계를 받는 날입니다. 원장 스님이 내려가셔야 되는데 바쁜데 못 내려가서 제가 대신 내려가서 180이 넘는 스님을 만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있지만 마음은 조계사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죠? 기도는 잘할까? 법문은 잘 들을까? 공양은 잘 하실까? 뒤에서 떡은 잘 받고 계시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가지고 180명 쫙 아니 눈에 안 들어와. 딱 보면 조계사 법당만 탁 눈에 나타나고. 나타나기 위해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믿으시죠? 그래서, 야, 이렇게 함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처음 날또한번 느꼈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가 많죠? 함께.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아들과 손자와 함께,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이 가족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 자기 편이잖아요. 자기 편은 슬픔과 괴로움과 번민, 좋고 나쁜 것, 이해와 용서가 되는 것이 함께고 가족입니다. 그죠? 우리는 함께 하는 거죠? 함께죠. 여러분들이 슬프면 부처님도 슬퍼하시고 저도 슬픕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미소와 얼굴을 하고 도량에 왔을 때 스님들이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스님도 행복합니다. 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께 저 마당에서 정말로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코가 땅이 돼 있는데 꽃을 한 송이 이렇게 사가지고 지팡이도 안 짚었어요. 허리가 구부러지셨는데 탑전 앞에다가 꽃을 올려놓고 그두 손을 하고 코가 땅에 대도록 합장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모두가 조계사 식구들은 저와 같은 모습에 편안하고 늘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뒤에서 쳐다보면서 한참 봤습니다. 그래, 가족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편과 함께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좋습니다. 슬픔, 우한까지도 함께하고 아무리 미워도 아들이 예쁘잖아요. 이것이 가족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또한 조계사도 여러분과 스님은 함께라고 하는 가족입니다. 스님이 우울하면 여러분도 우울하죠? 왜 스님이 걱정이 있을까? 나는 항상 웃어. 여러분들 걱정할까봐. 되게 배려가 많지요. 스님이라고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지 않은 것이 있겠어? 그렇지만 늘 웃어야 되겠다. 항상 마당에 달려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늘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법당에 들어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진하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이 다 됩니다. 아, 부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성력화 불사 금년이 시작했는데 저 앞에 상아불거 뜯었습니다. 시원하죠? 뭐가 막 체중이 콱 내려가는 것 같아.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떴는데. 사놓고 근 1년을 떴지를 못했습니다. 늘 부처님께 기도하고 성력화 불사가 은만히 해양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그 마음을 놓지 않으니까 떠들 수가 있었습니다. 초팔 지나면 청다한부터 만화부터 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스님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조계사였다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조계사 가족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늘 웃으면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걸 다 채우려면 웃을 일이 하나도 없어. 하나 생기면 두 개 또 원하고 두 개 좀 세 개 원하고 네 개 좀 다섯 개를 원하게 되고 조금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여유 있게 늘 아 나는 참 행복하다. 내가 조계사 법당에 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자체 만으로도 나는 참 행복하구나. 복받은 불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대답이 조금 작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부처님 금방 웃으셨죠? 자, 오늘 봉축 일정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들이 야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서 3월 31일날부터 31일날 아, 음악인의 야경 템플 스테이를 저녁 7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와 보시면 차도 마실 수 있고 예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해 주시고 또 4월 9일 날 조계사 유아 어린이 청소년 수계 법회를 합니다. 여러분만 불명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작년에 130명 아이들 수계를 줬습니다. 금년에도 그 정도 수계를 4월 9일 날 이대웅전 법당에서 엄마들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빵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수계를 줍니다. 불명을 줍니다. 수계를 받고 나면 엄마가 거짓말을 하면 엄마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부처님이 얘기하셨는데요. 또 이래. 아이들 숙여줄만 하죠? 신생이 예뻐지고 고와집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이 아이가 생각과 마음이 예쁘게 자라면 참 좋겠다.
부처님 오계를 받고 나면 아이들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이면 아이들 법회를 보지만 혹 여러분들 가정에도 아 나는 4월 9일 날 어린이 법회 우리 아이들 손자들 수기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종모소나 우리 포교국에 신청을 해서 함께 수계를 받았으면 좋겠어. 그죠? 예. 며칠 날? 접수는? 조금 일찍 해야 되겠죠. 거기 스님들이 보고 불명을 지니까. 광화문 정등식이 4월 12일 날 있습니다. 이날도 여러분들 예쁜 한복을 입고 참여를 해놔시고 오늘 회나무 합창단 임명을 받았습니다, 단장님. 회나무 합창단이 창단된 지가 몇 년 돼? 10년 됐죠? 10년. 금년이 10년 됐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정기 연주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 할매들이 130명이 나오세요, 회나무 합창단.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그저께, 축가를 부르는데 홀로 아리랑을 여기서 불렀습니다. 축가를 백송대학을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65세에서 85세 이상 되시는 분 160명이 대학생이 되었어요. 제1회. 여기서 축가를 부르는데 홀로 아리랑을 부르는데 아, 눈을 감고 듣는데 아, 괜히 그냥 아,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아. 언제는 우리가 하나가 될까? 뭐 이런 노래인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노래 잘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65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른들이 130명이 단에 10년째 음성 공약을 하고 있는데 아 조계사에서 회나무 합창단 제1회 정기 연주회를 열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4월 21일 수요일 됩니다. 저녁 7시 대웅전 이 앞마당에서 가족들과 조계사 식구들이 모인 가운데서 제1회 정기 연주회를 총 12곡 정도 부릅니다. 청바지 있고요. 네, 1부, 2부, 3부로 나누는데 1부는 예쁜 한복, 2부는 진짜 드레스가 예쁘더라고요. 위에는 빨간색이죠. 빨간 위에 드레스를 입고 3부에는 청바지와 신트를 입고 대중가요를 춤추면서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죠? 아마 안 오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평생을 두고 후회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4월 21일 날 여러분 오셔서 회나무 합창단에 청바지 입고 어떤 춤을 추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굉장히 신나고 함께 박수 치면서 10년 동안 노래했던 그 결과가 4월 21일 날 발표가 됩니다. 한 천여 명 모여서 함께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선물을 또 행사를 또 합니다. 여기는 각 경찰서, 경찰대학, 전의경 해서 한 3,000개의 선물을 쏴서 경찰들에게, 의경들에게, 경찰대학 아이들에게 또 경찰들에게 선물을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어디서 접수를 아마 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계사에서 그렇게 선물을 하니까 고맙다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동자성 삭발. 작년에 아기 동자들 보셨죠? 10명, 6, 7살 된 아이들 머리 깎여서 21일 동안 여기에서 엄마 얼굴 보지 않고 숙식을 하면서 선생님들 동국대 교수들이 데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동자성 삭발을 19일 날 여기서 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 6살, 7살 나도 한번 21일 동안 한번 조계사 보내보자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면 접수가 마감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됐으면 한번 동참하는 게 괜찮겠죠? 평생에 아마 큰 추억이 되지 않을까. 21일 동안 조계사에서 생활했던 그 6, 7살 아이의 생각이
성장해서까지 가슴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마 예쁜 마음으로 잘 성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계사 채용박람회 일자리가 없는 중장년층들을 위해서 조계사의 일자리를 안내해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자리 안내를 많이 해줘요. 이건 종로구청과 함께 하는데 금년에 작년에도 많은 일자리를 찾아줬습니다. 금년은 또 하나 소외계층이나 힘들고 어려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계사 스님들과 조계사 우리 임원진들이 가가지고 도배도 해주고 집도 좀 곤쳐주고 쌀도 좀 가득가득 넣어주고 할 수 있는 행사를 촛불 행사를 이번에 처음 마련을 했습니다. 생전예수제가 20일 음력으로 양력으로 6월 24일이 윤달이더라고요. 그래서 생전예수제도 여기서 하고 이번에 연꽃축제를 할 때에 아주 49일 동안 귀중한 행사를 여기서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전국 박물관에 부처님 사리나 이렇게 박물관에 모셔놓은 사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65, 60과 정도 되는데 불국사에서 나온 해인사에서 나온 이런 사리들을 또 그것을 이번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사리는 부처님 사리. 그래서 그 사리 친견 법회를 연꽃 축제하는 기간 내 윤달에 40일간 대웅전 앞에서 친견 법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금년 1차로 35가 사리를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에 안내를 해서 전국의 불자들이 조계사로 와서 사리 친견 법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사리함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사로서는 금년의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했다가 아 조계사는 이런 행사들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등을 한창 지금 달고 있습니다. 등이라고 하는 것은 큰 굴 속에 어두우면 어떤 어리석은 장자가 굴 속에 들어가서 어두우니까 빗자루로 어둠을 쓴다고 계속 썰어. 어둠이 쓸리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분이 불을 탁 켜니까 굴 안에 있던 어둠이 딱 달아나 무명. 슬픔과 괴로움, 번민 갈등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 연등을 밝혀서 내 가슴 속에 묻어있는 무명, 업장 소멸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기뻐야 스님도 기쁘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스님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스님도 건강하다. 스님을 건강하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건강해야 되겠죠. 아프지 마시고 늘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는 조계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